하나은행, 정관장, 그리고 그 삼다수 있잖아. 모두 영웅의 생일이 6월 16일이잖아. 그래서 어디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이벤트, 이 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영웅이 팬들 오라고 이제 초대하고 있어. 아, 엄마 나는 먼 얘기다, 그거. 그리고 엄마 거기 성수동 알지? 옛날에 그 애들이랑 성수동 갔다는데. 거기서 임영웅 작년에도 했었어. 임영웅 그 생일 잔치하는 거. 아이고, 정 나는 우리 거의 가깝게 사는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미스백이랑 갔을 건데, 그치, 엄마? 너무 속상해. 영웅이가 광고할 때 찍었던 의상 있잖아. 어? 의상들이 다 여기 있어서 그것도 볼수 있고 만져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영웅이 포스터 앞에서. 재밌겠다, 그치? 재밌어 보이지?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더 좋은 꿈만 꾸고 늘 행복한 날만 되길 사랑해. 생일 축하해. 아, 임영웅 화이팅. 태어나줘서 고마워. 건행. 영웅아, 우리 영원히 꽃길만 걷자. 더더덜덜 말고 지금처럼만 해줘. 사랑해. 영웅아. 좋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거래. 안녕하세요. 영웅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건행하시고요. 항상 건행하고 행복한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메시지 남기자. 자, 임영웅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 물고기 팀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웅이 그 저기 라이브 방송할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같이 만나는 거야. 거기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나는 여기 새벽 5시. 내가 5분 전에 전화를 미리 줄게. 그 엄마 옆에 딱 대기하고 있어. 엄마, 그거 무슨 물이야? 아이리스? 삼다수 마셔야 돼, 앞으로. 응. 이거 알았지? 빈병 주워가지고 왔은 거야. 알았어, 삼다수. 그래, 그럼 끊어, 엄마. 내일 봐. 그래, 내일 보자. 제가 임영웅 콘서트나 생카 이벤트에 못 가는 변방 지역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6월 16일 16시에 있을 유튜브 라방에는 입관 들어갑니다. 제 나름대로 미션을 하나 정했어요. 그 미션은 분명히 댓글을 쓸수 있겠죠? 거기에 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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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많이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임영웅이 제시카 이름을 불러주나 보려고요. 사실 안 불러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그 상암권 티켓팅 날 제가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티켓팅 바로 직전에 이제 기다리면서 오구TV님 그 채널에 가서 실시간 라방에 가서 댓글 달았었는데, 오구TV님이 제시카님 이러시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임영웅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 이거를 이제 다음 학기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자, 그리고 이 바탕화면에 있는 거는 아시죠? 2024년 그 굿즈 포토카드. 최근에 우리 영웅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사촌이 왔어요. 뭐 저희처럼 뭐 응원하고 뭐 스트리밍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촌이 왔는데, 그 사촌하고 다니면서 그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영웅이 노래도 많이 듣고 또 이제 혈압 올라가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임영웅 포토카드 중에서
두 개를 골라가라. 그랬더니 두 개. 제가 좋아하는 청자 캣 입은 그거 이쁜 거 하나 포함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두개 골라가고 남아있는 3장. 너무 아쉬워서 그두 개를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공고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올리면서 조금 미리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웅시대 카페나 제 이전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언어 교환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때는 생각만 했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정식 공고는 아마 7월에 날 건데, 요지는 한국에 있는 중고 학생들 그룹, 대학생 그룹, 그리고 30세 이상 그룹들과 각두 번씩 온라인에서 만나는데, 각 미팅은 1시간,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첫 30분은 한국어로,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영어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한국어도 도와주고 영어도 도와주고 서로 관심사도 교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성인 그룹은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할 때부터 성인 그룹 모집은 우리 임영웅 팬님과 영웅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에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영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에 임영웅 팬과 영웅시대를 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물론 ABCD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좀 하시는 분들. 근데 겁나서 못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영어하고 한국어를 또 잘하는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투입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두 번이에요. 또이두 번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임영웅으로 할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시던 영어 공부 계속 하시고 제가 7월에 정식 공고가 나가면 그때는 더 자세한 내용도 드릴 거예요. 공고가 나가면 그때 지원을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일정에 제가 원하는 그 성인 그룹의 수는 한 10명? 10명에서 15명이거든요. 안 되면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성인 그룹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겠지만 저는 영어 계속 공부하시고 관심 계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임영웅 팬님들과 영웅시대 중에 우선순위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내일 유튜브 라방에서 뵙겠습니다.